오늘은 귀여운 미니 사이즈의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파우치로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가볍게 들고 다니는 미니 가방 정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용할 실은 이울 마린이라는 실인데요. 제가 구매한 곳에서는 히트 울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이 실을 사용할 예정이고, 코바늘은 7호, 그리고 마킹링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저는 11단까지 빼뜨기 없는 원형뜨기로 밑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전 영상에 미리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옆면을 올릴 건데요. 저는 이 짧은뜨기를 단마다 빼뜨기로 끝내면은 그 옆에 표시가 나는 게 싫어서 이번에도 옆면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단 시작단에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면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일단 12단을 뜨기 전에요. 먼저 12단의 시작에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 여기 몸판 있죠? 몸체 쪽에 한번 이렇게 마킹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쪽에도 마킹을 해주세요. 혹시라도 위쪽에 마킹을 하고 올라가다가 빼먹더라도 여기가 시작이라는 걸 아니까요. 여기가 12단의 시작이라는 거를 아니까 얼추 계산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코를 빠뜨렸다면. 그래서 예비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여기는 밑에는 한 번만 해놓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속 이제 또다시 짧은뜨기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매 단이 끝나는 게, 매 단의 시작이 여기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계속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2단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마킹을 해놓은 부분부터는 13단이겠죠? 이렇게 13단을 시작하고 여기에서도 마킹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원하는 옆면의 높이만큼 올라와 주시면 돼요. 겨울에 매는 가방이다 보니까 네트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옆면을, 옆단을 8cm에서 10cm 정도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단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치수를, 높이를 체크해 가시면서 재면 좋을, 단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매 단마다 이렇게 매 단의 시작에 코수 표시를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바로 전코. 그러면 그 단의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마킹을 한 바로 전코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원하는 높이만큼 짧은뜨기로 단을 올린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저는 요 정도 높이까지 떠봤어요. 10단 정도를 더뜬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에는 네모난 네트 모양을 만들 거니까 이제 여기 마킹을 해놨던 단에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고요. 이번 단부터는 이제 매번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단의 마무리를. 먼저 시작은 기둥코로 사슬뜨기 두 번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지금 이 코에 해당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 코에는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다음 코에는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고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 다시 감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세 줄이 걸려 있죠, 세 가닥이. 이때 실을 감아서 모두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긴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네트를 만들 때 한길 긴뜨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 실은 좀 두껍다 보니까 긴뜨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혹시 한길긴뜨기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처음에 코를 사슬뜨기 3번으로 하고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사슬 하나랑 긴뜨기가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사슬 한 번은 여기 다음 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코에 긴뜨기.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사슬 하나, 그러면 이렇게 조그마한 네모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코가 남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어차피 지금 사슬을 떠야 될 차례거든요. 사슬 하나를 뜨고요. 여기 처음에 저희가 기둥코로 두 코를, 사슬 두 코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슬 두 코째 부분에 반 코에, 오른쪽 반 코에 먼저 넣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코산이라고 하는데, 이 반코에 넣고 뒤에 이렇게 코산까지 걸쳐지도록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단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럼 또 다시 기둥코로 사슬뜨기 두 번을 떠주시고요. 그 다음은 사슬 하나 차례니까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전단에 긴뜨기를 떴던 부분 있죠? 이 코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 또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다음 단에 네트 부분이 시작이 되죠. 시작만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전단에 했던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사슬을 뜬 부분에는 사슬을 뜨고, 긴뜨기를 한 부분에는 긴뜨기를 이 코에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쭉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또 여기 기둥코로 세운 사슬 두 번째 반 코에 뒤에 코산까지 걸쳐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여기 코에 해당이 되니 사슬 하나를 뜨고요. 처음 기둥코에서 사슬 두 번째 사슬에 코를 넣고 여기 뒤에 반코까지 걸쳐지도록 코를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자그마한 네모 모양으로 네트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겨울에 사용할 가방이다 보니까 네트가 너무 크면은 좀 계절감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네트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만드는 게더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 네트 부분을 한 세네 단 정도를 더 뜨고 그 위에는 또 다시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이 부분은 여기 네트가 드러나는 부분은 만드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서 적게 많게 뜨셔도 되고요. 적게 뜨셔도 되니까 원하시는 만큼 떠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여기서 세네 단 정도 네트 부분을 더 뜨고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네트 부분 높이만큼 떠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는 네트 부분을 총 5단을 만들었어요. 지금 빼뜨기로 단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저는 총 10단의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여섯 번째에는 짧은뜨기는 그대로 가되 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짧은뜨기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빼뜨기 없이 쭉 이어지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를 할 거라서 마킹링을 준비해 주셔서 매단 시작 부분에 표시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짧은뜨기의 기둥 코인 사슬 하나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바로 있는 구멍 있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니까 짧은뜨기를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럼 단의 시작이니까 마킹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제 이 다음은 사슬을 뜬 부분에는 이렇게 이 바로 네모 구멍 안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고요. 그 전단에 긴뜨기를 한 코는 이렇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사슬뜨기는 구멍 안으로, 긴뜨기는 여기 코에, 해당하는 코에. 사슬뜨기 부분, 긴뜨기 부분.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아서 잘 따라와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실은 되게 금방금방 뜨기 때문에 아마 가방을 다 만드는데 소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로 짧은뜨기 한 단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 단은 시작은 마찬가지로 마킹해놓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면 다음 단은 시작인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마킹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코 표시가 바로바로 나실 거예요. 이제 네트를 한 부분은 전단에 다 끝냈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각 코에 맞게 짧은뜨기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2단째를 하고 있잖아요. 짧은뜨기를 총 5단을 뜨고요. 6단째부터 가방 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 단, 두 단째고 총 5단째까지 짧은뜨기로 마킹을 하면서 돌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전단에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매 단의 시작이니까요. 다섯 번째 돌아왔을 때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다섯 단을 더 떴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여섯 단 차례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계속 뜨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가방 끈을 만들었을 때
넣어야 되는 구멍이야. 그래서 이제 6단, 짧은뜨기 6단째에는 먼저 처음에는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킹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처음, 시작에 첫 코만 짧은뜨기를 계산하지 않고, 이제 다음 단부터는 계속 계산을 해가면서 할게요. 짧은뜨기를 7코를 뜨고요. 8번째에는 사슬 하나로, 사슬 하나를 뜨고 다음 코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짧은뜨기, 그러니까 6단의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하나를 뜬 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 코부터, 두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떴죠. 그리고 여기 다음 여덟 번째 코는 사슬 하나를 뜨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코는 사슬을 떴으니까 이 다음 코부터 다시 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덟 번째는 사슬 하나를 뜨고 넘어가고 다시. 하나, 둘, 셋. 일곱을 떴고요. 여덟 번째 사슬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일곱 코까지 뜨고,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를 한 번만 일단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었죠, 우리가. 네 개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 코부터 또 다시 계산을 해주세요. 여기서부터 네 번째 구멍을 만든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또 다시 여덟 코씩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그리고 다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또 다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 총 여덟 개의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마지막 한 코만 남겨놓고 있어요. 마지막 한 코가 저와 같이 하셨다면 여덟 번째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슬을 뜨고요. 그럼 이제 여기 마킹을 해놓은 이곳에 하면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짧은뜨기만 총 6단째 하는 거고요. 6단째에서 지금 8개의 가방끈에 넣을 구멍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7단, 짧은뜨기로만 7단째 차례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전단의 마지막에 사슬로 마지막 구멍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짧은뜨기로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자, 짧은뜨기로 4단, 4단에서 5단 정도를 더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각 코에 맞게
넓은뜨개를 떠주시고요. 전단에 사슬로 구멍을 낸 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나죠.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빈 공간으로 넣어서 넓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조금 더 공간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코가 있는 곳에는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전단에 사슬로 구멍을 낸 부분은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7단은 이렇게 뜨고 다시 돌아와서 8단째에는 또 마찬가지로 쭉 짧은뜨기. 8, 9, 10단까지 짧은뜨기로 쭉 뜨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단에 짧은뜨기 10단 마지막까지 떴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실을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요. 지금 여기 코바늘에 걸린 실을 쭉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킹링은 빼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마지막 실을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음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짱짱하게 당겨 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코에 맞게 빼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여기 V자 모양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실은 이제 안쪽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꼼꼼하게 넣어주신 후에는 이렇게 짧게 커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가방끈은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할 거라서 한 45cm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방끈은 총두 개를 만들 건데요. 가방끈을 만드실 길이를 정하시고, 가방끈의 길이의 3배 정도. 둘, 셋. 살짝 더 여유 있어도 좋아요. 3배 반 정도를 미리 빼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방끈은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먼저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이게 미리 빼놓은 실이에요. 미리 빼놓은 실을 이렇게 앞으로 걸쳐 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던 원래 실을 감아서 빼줍니다. 다시 빼놓은 실을 감아서 원래 있던 실을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빼놓은 실을 먼저 감고, 원래 실에 있던 실을 다시 감아서.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일부러 가방끈은 한 호수 작은 걸로 만들었어요. 조금 쨍쨍한 느낌이 나도록. 그래서 혹시 있으시다면 작은 호수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원래 사용한 7호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사슬뜨기보다는 이게 좀더 가방으로 쓰기에 견고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 가방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55cm 정도가 되는 길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실은 잘라주시고요. 여기서 이두 가지 실을 모두 감은 다음에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한번더 묶어주세요. 한번더꽉 묶어주신 다음에 이는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닥.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던 가방에 이런 형태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가방끈을 넣을 거예요. 가방끈은 먼저 이렇게 구멍이 생각보다 작지가 않아서 넣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가방끈이 이렇게 맞물릴 거예요. 가방끈 길이가 맞도록 가방끈 길이가 최대한 맞도록 잡아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가방끈은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매듭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게안 풀릴까 알아보다가 스퀘어 매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겹쳐주세요. 그 상태에서 위에 올라온 걸 기준으로 요걸 이렇게 뒤로 보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꼬인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감은 게 위쪽으로 오고 감지 않았던 게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겹쳐지게. 감지 않았던 게 위로 오게. 그리고 이 끈을 다시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거든요. 팔자 같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여기 끝에 잔여 부분이 원하는 만큼 남았다 싶었을 때 이거를 동시에 당겨주세요.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당겨주세요. 그러면 꽤 단단하게 매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거를 위로 들어서 쓰셔도 돼요. 그럼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은 이렇게 매듭이 만들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반대쪽도 여기로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서 넣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양쪽을 통과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나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듭을 질 건데요. 일단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길이를 맞춘 다음에 또 한번 매듭을 해볼게요.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온 끈을 기준으로 뒤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한번 꼬인 형태가 되죠? 그러면 꼬지 않았던 거를 위로 오도록 이렇게 겹쳐지게 난 다음에 이 위에 거를 다시 넣어서 이쪽으로 나오면 이렇게 팔자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죠? 원하는 만큼 길이가 됐을 때 요거를 동시에 당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끈이 완성이 됩니다.